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기판 사업 키우는 한국, 삼성에 이어 LG 대덕전자까지 FC BGA 투자 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업체들이 후공정에 속하는 반도체 기판 사업 내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 기판의 끝판왕으로 알려진 FC BGA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분야에서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은 어느 정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이 계속 투자가 되면 한국도 굉장히 괜찮은 FC BGA의 그 모토가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진출, 삼성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증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왜 FC BGA의 투자에 적극적이냐 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FC CSP와 FC BGA, 말하자면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와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가 있는데, FC CSP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사용이 되고, FC BGA와 같은 경우는 지금 PC용 그리고 서버용 CPU와 그리고 GPU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 다르고, 정말 중요한 것은 FC BGA의 부족 때문에 반도체 회로 기판의 부족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국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쇄 회로 기판인 PCB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가격 상승세에 물량 공급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이 반도체용 PCB의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계속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이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쇄 회로 기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물건이 안 나가는 경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국내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PCB 공급망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에 이어 LG, 대덕전자까지 반도체 기판 사업의 확장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 패키징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사양 칩 패키징에 쓰이는 기판 공급 부족으로 관련 부품의 가격이 기존보다 최고 40%나 급등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패키징 업체의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아예 동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각 분야 고객사들이 비용이 얼마든지 치를 수 있으니 물량부터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고, 인텔과 같은 경우도 지금 급해서 삼성전자에 선 투자를 해라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죠. 삼성전기에. 이렇듯 후공정에 속하는 인쇄 회로 기판의 품귀 현상은 팹립스 업체들에게도 대단한 타격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인쇄 회로 기판의 품귀 현상으로 이미 파운드리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마쳐놓고도 후공정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출고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최근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의 원인은 FC BGA 기판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FC BGA는 미세한 회로를 여러 겹 적층하면서 면적은 주로 모바일용으로 활용되는 FC CSP보다 넓게 만든 기판입니다. FC BGA는 주로 전기 신호 교환이 많은 서버 PC용 CPU나 GPU에, 그리고 FC CSP는 주로 스마트폰용 AP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FC CSP보다는 FC BGA, 그리고 FC BGA 중에서도 PC용보다는 서버용이 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최근 전기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고성능 칩 수요가 폭증한 것이 FC BGA 물량 부족의 현상을 몰고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금 FC CSP보다 기술 수준이 고난도이지만 수익성이 좋은 FC BGA의 증산 또는 신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일본과 대만의 기판 업체보다 투자 시기가 늦고 규모가 작지만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점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빠르게 뒤따라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FC BGA의 투자 러시는 반도체 기판 부족의 장기화라는 이슈에 맞물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들의 FC BGA의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기가 1조 원 이상 FC BGA에 투자에 나서고 있고, LG 이노텍도 1조 원 내에 FC BGA에 투자가 유력합니다. 대덕전자는 최근 누적 4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고, 코리아 서킷도 고객사로부터 장기 계약 물량을 추가 확보해서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LG 이노텍,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킷, 이렇게 4개 회사가 FC BGA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증설하거나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국내 FC BGA의 시장을 이끄는 것은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는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삼성전기와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 라인 설립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합작 라인 포함까지 합쳐서 1조 1000억 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죠.
삼성전기는 그간 인텔을 대상으로 PC용 FC BGA를 위주로 지금 납품해 왔습니다. 인텔 서버용 FC BGA는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가 장악하고 있죠. 지금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는 FC BGA 중에서도 PC용으로 많이 지금 납품해 왔는데, 이번에 개발이 하나가 나왔는데, 서버용 개발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서버용 FC BGA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서버용 FC BGA가 PC용보다 더 고부가 제품입니다. 삼성전기는 PC용 FC BGA에 이어서 서버용 진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인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KPCA 한국 PCB&, 반도체 패키징 산업협회 쇼에서 삼성전기는 서버용 라지바디 FC BGA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폭은 일반 담뱃값과 같고 높이는 담뱃값의 3분의 2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뱃값과 폭은 비슷하지만 높이가 담뱃값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게 적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고 있는 FC BGA 같은 경우는 적층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발열도 많이 일어나죠. 점점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적층을 시키고 있고, 이 적층이 지금 수요를 낮추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가로 세로의 크기가 3에서 4cm 내외인 PC용보다 큽니다. LG이노텍도 1조 원내 FC BGA에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현재 FC 방식 기판의 중에서 스마트폰 AP에 주로 사용되는 FC CSP만 생산 중입니다. FC BGA는 LG이노텍 입장에서도 신규 사업인 것이죠. LG이노텍은 회사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제품용 카메라 모듈 외에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쇄 회로 기판 사업에 지금 연성형 인쇄 회로 기판 사업을 철수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인쇄 회로 기판의 철수를 통해서 다른 분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FC BGA가 지금 딱 눈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LG이노텍은 상반기 FC BGA에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규모를 4천에서 5천억 이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LG그룹과 논의 과정에서 투자액이 두배 늘어난 1조 원경으로 지금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KPCA 쇼 심포지엄에서 남상혁 LG 이노텍 연구위원은 저희도 FC BGA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FC BGA의 투자가 시작되었음을 시사를 했죠. LG 이노텍은 이미 FC BGA용 약품 등을 협력사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FC BGA에 지난해부터 누적 4천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지난 8월 안산 FC BGA 신공장에서는 첫 제품을 양산해 고객사에게 이미 공급한 상황이죠. 대덕전자는 이곳에 서버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칩등 비메모리 반도체 FC BGA의 생산 능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지난해와 지난달 연 1,620억 원 규모의 FC BGA의 장기 계약에 돌입을 했죠. 고객사는 브로드컴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 후 자금 조달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 1,620억 원 규모의 FC BGA를 납품을 하려면 연 2,000억 원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킷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본금을 충당하느냐, 이 자본금으로 충당할 것을 통해서 공장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게 지금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 LG, 대덕 이렇게 지금 FC BGA의 시장에 더 크게 뛰어들면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은 FC BGA에 본격 투자를 나서면서 이 분야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업체들과의 기술 생산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 그리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NS 등은 인텔과 물량 보장, 말하자면 개런티를 통해 업체별로 수조 원씩 FC BGA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과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 정도 사주겠다, 개런티를 딱 걸어요. 그런데 얼마 정도 사주지 못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전을 해줍니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는 이 정도 투자해도 걱정할 게 없어.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인텔은 지난 3월 삼성전기에 수천억 원 규모의 FC BGA에 선투자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기는 거부를 한 상황이죠. 당시 인텔은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인텔의 제안에 거절했죠. 그러면 그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방향이 삼성전기가 원했던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는 서버용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PC용만 계속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서버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서버용으로 간다라는 것은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더 캐파를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인텔은 최근 2년간 이비덴과 4조 5천억 원, 싱코덴키와 2조 원 규모의 FCBGA로의 투자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킨서스, 오스트리아의 ATNS 등도 각각 조 단위의 FCBGA 투자 계약을 인텔과 맺은 상황이죠. 그래서 FCBGA의 지금 가장 큰 고객이 어디냐? 인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지금 서버용 CPU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그 인텔 프로세서라고 해서 PC용 그 CPU 분야에서도 절대 강자인 건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AMD가 일단 눈에 띄죠. AMD와 엔비디아가 또 눈에 띄는데 AMD, 엔비디아, 인텔 이 삼각구도가 지금 FCBGA의 가장 큰 우수 고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비덴과 싱코덴키가 인텔 서버용 FCBGA의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줄 테니 너희가 계속 투자해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삼성전기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 국내 기업과 해외 선도 기업 간 기술 생산 능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FCBGA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업체들도 더 늦기 전에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가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그러면 FCBGA의 수요가 왜 부족하느냐? 왜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서버, 네트워크 등에 필요한 FCBGA의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 서버를 이용한 이 활동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인텔의 서버가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죠. 인텔의 서버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이거 인텔의 그 DRAM과 NAND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팔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FCBGA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FCBGA의 가장 큰 우수 고객이 뭐라고 그랬죠? 그 CPU와 GPU 분야라고 그랬죠. 특히 서버용 CPU와 같은 경우는 FCBGA의 그 서버용 CPU를 사용하고 있는 FCBGA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급증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 진화입니다. 요즘 반도체들은 더 많은 FCBG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CBGA 면적은 이 평면 면적으로 지금 보고 이 두께가 일정합니다. 이 두께가 지금 보면 서버용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높아져가는 이유가 있죠. FCBGA를 사용하는 면적도 커지고 있고 이 층수도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좌우폭도 늘어나면서 높이도 높아져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FCBGA의 좌우폭은 지금 현재 담뱃값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높이는 담뱃값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는 한 대당 한 반도체에 사용되는 FCBGA 양의 증가로 나타나는데요. 또한 FCBGA의 층수가 높이면 높일수록 기술적 난이도도 올라가서 생산 수율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류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FCBGA의 사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FCBGA가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CBGA, 특히 서버용 FCBGA를 선도하고 있는 이비덴과 싱고덴키 등도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특별히 그 서버용 CPU와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발열이 많이 일어나요. 이 발열이 많이 일어나면서 발열이 일어나면 그 칩의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칩의 성능이 떨어진 것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이 발열을 빼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FCBGA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텔, AMD, 엔비디아 등도 반도체 기판 협력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매도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서버용 CPU 그리고 일반용 CPU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AMD는 지금 일반 CPU가 많이 팔리고 있죠. 인텔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그랬지만 서버용 CPU 시장에서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GPU도 많이 팔리고 있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GPU 시장의 절대 강자. 그런데 지금 인텔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GPU 시장이 지금 춘추전국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텔과 AMD와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회사들을 선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자율주행차나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FC BGA의 양이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버용 FC BGA의 주력 업체는 이비덴과 신고덴키죠. 그리고 PC용 FC BGA는 삼성전기, 신고덴키, 대만의 난야, 유니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S 등이 이 PC용 FC BGA의 주류 업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비덴도 FC BGA PC용을 만들었었지만 PC용은 지금 포기를 하고 서버용에 거의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덕전자도 이번 투자를 통해서 FC BGA 시장에 진입을 했고 삼성전기는 PC용 FC BGA를 넘어서 서버용에 도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라지 스케일 FC BGA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버용으로 진출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LG이노텍과 코리아 서킷도 FC BGA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현재 FC BGA의 양산 업체는 이비덴과 삼성전기 등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FC BGA, FC CSP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인쇄 회로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회사들이 이곳에 속속 진입하고 아니면 증설을 통해서 한국의 인쇄 회로 기판의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